지금도 그 선택에는 후회가 없고. 후회가 모르겠다. 아, 후회 없지. 전혀 없지. 아, 정말 나 감동받았어, 지금. 아니, 왜냐면 미국에서 그 의사면허을 받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고 또 본인도 하고 싶어 했던 일이고 잘 꾸미죠, 집에서는 예. 얼마나 많이 준비를 시켰고 공부를 했겠어요. 근데 가족의 반대는 또 어마어마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제가 저희 와이프가 계속 제가 이제 어떻게 할 건데 가지 마라는 말을 못 하잖아요. 자기 꿈이니까. 얘기를 안 하셨군요. 그래서 이제 헤어지기로 했어요. 어머. 네. 이제 헤어지기로 하고 올림픽대로를 타고 이렇게 잠실에서 오는데 제가 처음으로 저 원래 안 울거든요. 아, 눈물이 그동안 잠 못 자고 쫓아간 거 생각하면 막 예를 들면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막 어긋장이 무너지는 느낌 아시죠? 막 아내가 막 그래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저희가 여의도 살아서 잠실에서 여의도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운전을 하고 이제 집에 갔어요. 근데 집에 거의 여의도 도착할 때 전화가 온 거예요. 뭐해? 그래서 왜 전화했어? 잘 가서 잘 살아. 나 안 갈 건데? 그냥 오빠 나 내 꿈이지만 이게 아니고 나 안 갈 건데? 왜 그러? 나 안 갈 건데? 뭐 하는 거야 지금? 뭐 하는 거야? 나 안 갈 거야. 안 가. 이 말투가 이 말투예요. 장난치가요 장난. 자기는 예전부터 안 가기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나 이거 나 안 갈 건데? 짜증이 확 나. 그래서 내가 미리 이제 자기는 마음을 먹고 내가 어떻게 하나 보려고 예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잠나 안 잤나 보려고 하다가 도착할 때쯤 제가 전화 걸어가지고 나 안 가 안 가 걱정하지 마 안 가 그래가지고 진짜 좀 마음을 한번 달랬던 그런 생각이 지금도 나요. 가끔 이제 부부들이 이제 살다 보면 다투기도 하잖아요. 아이하고 이렇게 저 육아 문제로 있다가도 아 좀 놀아주라 그러면 내가 안 놀았어? 나 지금 놀잖아 놀고 있는데도 안 놀아주냐 여자들은. 내가 애랑 놀고 있는데 왜 안 놀아주냐? 아, 놀아주잖아. 그럼 더 재밌게 놀으래. 어떻게? 그러다가 막 그런 걸로 좀 수강해 하잖아요. 그러다가도 나 때문에 자기 꿈을 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 나한테 왔는데 내가 이렇게 작은 걸 가지고 싸우면서 미워하는 건 사치다. 그러면서 마음을 바로잡을 때가 되게 많아요. 네, 진짜. 사실은 뭐 그런 마음을 갖고서 결혼하는 순간 다 잊어버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. 맞아요. 네. 사실 그래서 그거를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10년 전 일이잖아요. 이찬희 씨는 왜 그런 느낌 있었어요? 이 여자가 내 여자다 이런. 혜진 씨 만났을 때요? 네. 그럼 누구? 사실 아니야. 잘 만났을 때 얘기하시려고 말씀하셨죠. 근데 저는 잘 알고 이벤트 되게 이상했어요. 네. 그러면 저 지금 상황 같아요 지금. 혜진 씨 전에 분 얘기 먼저 해주세요.